꿀잠 동화 모음 눈 오는 날 듣는 동화 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따뜻하게 코 잘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용조용 듣다 보면 솔솔 잠이 올 거예요. 감자 친구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잘 자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자, 그럼 눈 오는 날 듣는 동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발! 눈썰매 타는 날 진구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눈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엄마, 도대체 눈이 언제 펑펑 오는 거예요? 눈이 안 오니까 나 썰매 타러 못 가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만간 눈이 많이 내릴 거야. 도대체 언제 눈이 오는 거야? 아휴, 심심해. 따분해. 엄마, 나 레공 사줘. 레공? 얼마 전에 내 생일에도 하나 사줬잖아. 그거 갖고 놀아. 싫어. 이제 질렸다고. 새로 나온 최신형 스포츠카 진짜 멋있어. 사줘요. 에구, 시끄러워. 집에 레공이 100개도 넘어. 재미난 책도 저렇게 많은데 맨날 레공 타령이야? 책 좀 읽으세요, 아들.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레공이 더 좋단 말이야. 요요, 요 녀석, 그냥. 빼롱, 따져봐봐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겨울은 깊어갔어요. 어느 날 진구는 자기 방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물어봤어요. 헤이 클로버,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은 아침부터 전국에 한방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눈썰매,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야호! 눈 온다! 내일 눈 온다! 엄마, 나 내일 눈썰매 타러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야호! 진구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소파 위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렇게도 좋아? 내일 아침에 가자. 엄마, 다람이도 눈사람 만들 거야. 여동생 다람이도 한껏 신이 났어요. 진구는 내일 눈썰매를 탈 생각에 너무나 들뜬 나머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밤늦게 겨우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8시, 진구는 잠에서 깨자마자 창문으로 뛰어갔어요. 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이제 막 쌓이기 시작했지요. 우와, 눈 온다! 엄마, 빨리 가요! 빨리요!
진구는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후다닥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학교 가는 날 아침에 밥 먹고 옷 입는 속도의 10배 정도 빨랐어요. 엄마는 진구와 다람이를 차에 태우고 부르릉 시동을 걸었어요. 자, 할머니표 눈썰매장으로 출발해 볼까? 이야, 신난다! 야호! 달려라, 달려!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히터에서 솔솔 나오자 진구는 하품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 진구 왔어! 다람이도 왔구나! 어서 와, 일찍 왔네! 진군의 외갓댁은 집 뒤에 산이 있어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썰매 코스가 정말 최고랍니다. 진군은 털부츠와 장갑, 모자와 마스크까지 하고 플라스틱 썰매를 하나 집어들고 성큼성큼 산 위로 올라갔어요. 진구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진구 썰매 나가신다! 이야! 진구의 눈썰매는 빠른 속도로 산비탈을 쌩 하며 내려갔어요. 진구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났어요. 할아버지, 진짜 재밌어요! 진구는 썰매를 타고 또 탔어요. 진구는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바닥에 밀착! 누운 상태로 타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간다! 진구의 썰매는 눈 위를 기분 좋게 싹 소리를 내면서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서 계신 곳을 지나서 점점 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쌩!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없었는데 저 앞에 하얗게 쌓인 눈 위에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저게 뭐지? 진구는 방향을 바꿀 새도 없이 그 구멍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진구는 엉덩방아를 쿵 찍고 말았어요. 진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았지요. 그곳은 온통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의자도 블록, 책상도 블록으로 되어 있고 가구며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크기로 된 레공블록이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진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블록 로봇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비리비리 김진구 박사님 환영합니다.
블록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리비리비리. 박사님? 내가?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진구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블록나라입니다. 입고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 다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리비리비리. 그래? 재밌네. 박사님, 새로 나온 최신형 스포츠카를 보시겠습니까? 좋아. 블록 로봇은 진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진구가 그렇게 갖고 싶던 최신형 블록 스포츠카가 진짜 엔진을 달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자동차 블록인데 16기통에 3599조각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카야. 우와, 진짜 멋지다. 그때 차 문이 슥 자동으로 열리더니 자동차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릉 주인님, 부가치 사이롱 스포츠카에 탑승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첨단 기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르릉! 진구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부가치 사이롱 스포츠카가 자율주행까지 해준다니. 진구는 신이 났어요. 진구는 조심스레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탔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으로 드라이브를 시작하려 했지요. 그런데 뾰족뾰족한 무언가가 진구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자동차의 시트가 올록볼록한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엉덩이가 베겨서 불편했던 거예요. 게다가 등받이도 블록이라 진구는 제대로 기대지도 못하고 점점 불편하고 피곤해졌어요. 부가치, 그런데 나 좀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없어? 네, 주인님. 그럼 블록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르릉! 블록집에 돌아온 진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탁에 앉았어요. 거기에는 피자며 치킨, 안심 스테이크에 케이크까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몹시 배가 고팠던 진구가 피자를 한 조각 들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진구는 깜짝 놀랐어요. 피자 위에 올려진 토핑들이 모두 딱딱한 블록이었거든요. 모든 음식들이 다 올록볼록한 블록이어서 진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피곤한 진구는 잠이 쏟아졌어요. 한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바닥이며 베개며 이불이 모두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몸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았어요. 아, 불편해. 왜 이렇게 베기는 거야?
침대가 불편해서 방바닥으로 내려와 잠을 자려 했지만 방바닥도 올록볼록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진구가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섭게 생긴 거인 블록 로봇이 다가왔어요. 자, 이제 쉬었으면 블록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지. 오늘부터 하루에 15시간씩 블록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해. 게으르고 때만 부리는 어린이들이 모두 다 모여있지. 내 친구들도 거기 가면 만나게 될걸. 자, 이리 와. 아, 싫어, 싫어. 안 가. 난 집으로 돌아갈래. 어머, 얘가 잠꼬대를 하나 봐. 진구야, 다 왔어. 일어나. 진구가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는 할아버지 댁 주차장이었어요. 휴, 꿈이라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레공 장난감을 너무 자주 사달라고 떼부리면 안 되겠어. 좀 시간을 두고 적당히 사달라고 해야지. 밖에는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들이 나무에 내려앉아 온 세상이 아름다운 눈의 왕국이 되었지요. 진구는 하얗게 눈이 쌓인 산빛 아래서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놀았답니다. 초스피드 눈썰매 간다. 야호! 우와! 우와, 되게 빠르다. 오빠, 나도 태워줘. 눈의 여왕. 하늘나라에 장난을 무척 좋아하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어요. 악마들은 예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게 하고 좋은 일도 나쁘게 보이게 하는 마법 거울을 만들었지요. 야호! 드디어 성공이다! 성공이다! 신이 난 악마들은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거울을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쨍그랑! 깨진 거울 조각들은 바람에 실려 하늘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람에 실려 날아온 거울 조각 하나가 마당에서 장미꽃을 보고 있던 카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을 비비던 카이는 갑자기 장미꽃을 꺾더니 함께 있던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흥, 이건 벌레 먹은 장미야. 그리고 게르다, 너도 참 못생겼구나. 늘 게르다에게 친절했던 카이는 그날부터 점점 심술쟁이로 변해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도 지나 어느새 겨울이 왔어요. 먼 북쪽에서 불어온 겨울바람은 눈보라를 몰아왔어요. 두터운 곰 가죽 옷을 입은 눈의 여왕도 함께 데려왔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눈의 여왕이 카이를 보고 말했어요.
귀여운 아이로구나. 이리 오렴. 썰매를 타고 놀던 카이는 신비로움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눈의 여왕을 따라갔지요. 눈의 여왕은 카이를 자신이 사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춥고 쓸쓸한 곳이었지요. 눈의 여왕은 카이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카이는 가족도 게르다도 모두 잊어버렸답니다. 여왕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세요. 카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눈의 여왕 생각뿐이었지요. 카이는 강물에 빠져 죽은 게 틀림없어.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야, 카이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어쩌면 저 강물이 나를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게르다는 강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고 무작정 길을 떠났지요.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게르다는 넓은 꽃밭에 이르렀어요. 어여쁜 꽃들아,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았니? 국화도 수선화도 백합도 모두 보지 못했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꽃들이 말했어요. 카이는 아마 죽었을 거야. 이제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아니야, 카이는 죽지 않았어. 내가 꼭 카이를 찾아내고 말 거야. 게르다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깍, 깍, 깍.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까마귀야,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았니? 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카이를 볼 수 있었을 거야. 카이는 갈색 머리카락에 눈이 반짝이는 아이란다. 그러자 까마귀가 대답했어요. 까까, 혹시 그 아이가 카이일지도 모르겠구나. 까까. 정말 카이를 보았니? 지금 어디에 있어? 까까, 어느 날 똑똑한 공주님이 사는 성에 신랑감이 찾아왔어. 그 아이는 네가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이 갈색이고 눈이 반짝거렸지. 아마도 그 아이가 네가 찾는 카이가 맞을 거야. 까까. 그래, 카이가 틀림없어.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아이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실망한 게르다는 힘없이 돌아섰지요. 게르다는 어두운 숲속을 지나다 산적을 만났어요. 그러나 산적은 친구를 찾아 헤매는 게르다를 가엾게 생각해서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어요. 아저씨,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셨나요? 아, 그 아이라면 눈의 여왕이 데려갔을 거야. 그곳은 아주 멀고 추우니 이 사슴을 타고 가렴. 산적은 커다란 사슴 한 마리와 털옷을 건네주었지요. 게르다는 사슴을 타고 북쪽으로 떠났어요. 마침내 눈의 나라에 이르렀지요.
혹시 내 친구 카이를 보셨나요? 게르다는 눈의 나라에서 만난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저기가 바로 눈의 여왕이 사는 성이란다. 저곳에 가면 네가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게르다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성은 온통 투명한 얼음과 흰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게르다는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카이를 만났지요. 카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게르다는 카이에게 뛰어가며 말했어요. 그러나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얼음 조각 맞추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카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게르다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카이,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니? 이제는 내 얼굴도 잊어버린 거야. 게르다는 카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게르다의 눈물방울이 카이의 눈으로 뚝 떨어졌지요. 그때였어요. 카이 눈 속에 박힌 악마의 거울 조각이 눈물에 씻겨 쑥 빠져나왔어요. 게르다, 여긴 어디야? 우리가 왜 이곳에 있지? 카이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게르다는 카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둘은 무척 반가워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키 큰 어른으로 훌쩍 자라 있었거든요. 카이와 게르다는 어른이 되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했지요. 카이와 게르다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북풍이 준 선물. 작은 마을 오두막집에 한 소년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가난했지만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효심이 깊은 아이였지요. 어느 겨울날 아침, 소년은 아침으로 먹을 빵을 만들려고 했어요. 엄마, 창고에 가서 밀가루 좀 가져올게요. 소년은 그릇에 밀가루를 담아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휙 몰아치더니 밀가루를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은 다시 창고에 가서 밀가루를 담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휘리릭 불더니 밀가루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져버렸어요. 내 밀가루! 소년은 텅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창고로 들어가 남은 밀가루를 탈탈 털어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창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찬 북풍이 휘리릭 불더니 밀가루를 휘몰아 가져갔어요. 화가 잔뜩 난 소녀는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린 뭘 먹으란 말이야! 소녀는 북풍이 가져간 밀가루를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하얀 눈이 내린 길을 한참 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소녀는 북풍이 사는 산골짜기에 도착했어요. 북풍 아저씨 계세요? 북풍 아저씨를 만나러 왔어요. 아니, 이런 작은 꼬마가 이런 곳까지 오다니 어쩐 일이냐. 북풍 아저씨의 목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소녀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저씨가 가져간 밀가루를 찾으러 왔어요. 내가 밀가루를 가져갔다고?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에게 밀가루는 없으니 대신 이 식탁보를 주마. 식탁보야, 음식을 차려라 하고 말하면 뭐든지 차려준단다. 소녀는 식탁보를 받아들고 집으로 가던 길에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어요. 오늘은 이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여관방에 들어오자마자 식탁보를 펼치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차려라!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소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소년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소년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여관 주인이었지요. 신기한 식탁보가 탐이 난 여관 주인은 소년이 쿨쿨 잠들자 똑같은 식탁보를 가져와 소년의 식탁보와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소년은 눈을 뜨자마자 식탁보를 집어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북풍을 만났는데 음식을 차려주는 신기한 식탁보를 주지 뭐예요? 그게 정말이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소녀는 식탁보를 펼쳐놓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차려라! 소년이 아무리 음식을 차리라고 식탁보에게 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요. 북풍 아저씨는 갑자기 나타난 소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네가 또 어쩐 일이냐? 북풍 아저씨, 아저씨가 주신 식탁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음식을 한 번만 차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내주던걸요? 그냥 제 밀가루 돌려주세요. 이런, 밀가루가 없는데 어쩌지? 그럼 금화 만드는 양을 주마. 양아, 양아, 금화를 만들어라 하면 양이 금화를 뱉어낸단다. 소녀는 양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날이 어두워져서 또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여관방에 들어온 소녀는 생각했어요. 혹시 이 양도 가짜가 아닐까? 한번 시험해볼까? 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양아, 양아, 금화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양이 정말로 번쩍번쩍하는 금화를 우르르르 뱉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여관 주인이 또 훔쳐보고 있었어요. 소년이 깊이 잠들자 여관 주인은 다른 양을 데려와 소년의 양과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부풍이 이번에는 금화 만드는 양을 주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양이 있다고? 어디 한번 보자꾸나. 소녀는 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양아, 양아, 금화를 만들어라. 하지만 양은 매매 하고 울어댈 뿐 동전 한 입도 내뱉지 않았어요. 소녀는 씩씩거리며 또 부풍을 찾아갔어요. 부풍 아저씨, 아무것도 내뱉지 않는 양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밀가루만 돌려주세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럼 나에게는 이 지팡이밖에 없구나. 지팡이야, 지팡이야, 때려라 하면 때리고, 지팡이야, 지팡이야, 멈춰라 하면 멈춘단다. 그럼 이 지팡이라도 가져갈게요. 소녀는 이번에도 그 여관으로 갔어요. 이상해. 분명 이 여관에서는 식탁보도 양도 신기한 마법을 부렸는데 집에 가니까 안 됐단 말이야. 오늘 밤엔 자는 척하고 한번 지켜봐야겠어. 소녀는 지팡이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든 척 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여관 주인이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여관 주인이 지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소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때려라! 그러자 지팡이가 슝 날아오르더니 탁탁탁 퍽퍽퍽 따다다다닥 여관 주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아야야야, 아이고, 나 죽네, 살려줘요! 지팡이는 여관 주인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 그러나 지팡이는 더 세게 여관 주인을 때렸어요. 다다다다닥! 내가 다 돌려줄게. 제발 멈춰다오. 그제야 소년이 지팡이에게 말했어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멈춰라. 소녀는 식탁보와 지팡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금화 만드는 양도 데리고 왔지요. 엄마,
북풍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어디 한번 보여다오. 소녀는 식탁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식탁보야, 식탁보야, 음식을 차려라! 하자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양아, 양아, 금화를 만들어라! 하자 양이 금화를 우르르르 쏟아냈어요. 소년과 어머니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언제 쓰냐고요? 지팡이는 가끔 빨랫줄에 널어놓은 이불을 탁탁 털 때만 썼대요. 지팡이야, 지팡이야, 때려라!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신기한 식탁보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차려달라고 할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재미있겠다.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고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열심히 지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편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